3월 2일 오늘은 더러운 다크 아주 어려운 난이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존자 모드, 마지막 생존자 어려운 모드, 제일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해서 한번 살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좀 난이도 있는 맵 해볼까? 커밍 순 회색 늑대 산. 이용 가능한 건물이 매우 부족함. 다른 곳에서 준비해오지 않은 시 추위를 견디기 힘들 수 있음. 험준한 지형을 쉽게 다칠 가능성이 매우 큼. 적막한 바다. 뭐하지? 이거 난이도는 두 개가 똑같은데 바다가 좀 더 그래도 구경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 작으며 정착에 비적합한 편. 용광로가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제작이 용이한 지역. 바다 갑시다. 바다. 그리고 생존자는 여자 해야지. 시작. 좋았어. 배고플 때 식중독에 걸렸다면 생고기를 최대한 먹고 약을 복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중독은 약을 먹고 휴식도 취해야 해요. 무슨 소리야? 생고기를 먹고 약을 먹으라고? 뭔 소리지? 자, 우선 지금 온도를 확인해볼까요? 영하 10도.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예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데. 자, 이동합시다. 빨리 파밍을 해야 돼. 일단 갈 때마다 나뭇가지는 꾸준히 주워주는 게. 엥, 너무 크다. 자, 온도 꾸준히 체크. 10도. 어디 들어갈 데 없나? 제가 이 게임 되게 잘하는 거 알죠? 저 어?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게임 되게 잘합니다. 제가 실제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 오! 아니 아이템 감사. 항생제 감사. 붕대 감사. 위에 먹을 것도 있는데 그래놀라봐. 오케이 먹어주시고. 어? 총알? 누가 탄피를 흘렸네? 후드? 시작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자, 차 안에 들어가 봅시다. 그래놀라가 말하기를. 그래놀라? 맞을래? 벙어리 장갑으로 맞을래요? 좋아요. 별거 없네. 뭐 없나? 별로 뭐 없네. 일단 여기서 장갑을 끼고 갑시다. 장갑을. 엥? 이 효과가 약하네. 가죽 장갑에 비해서 안 좋아요. 수리를 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내구도가 너무 낮아서 안 되겠네. 그냥 갑시다. 무슨 소리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어쩌죠? 우리 아기 늑대가 저를. 설마 여기 문 열고 들어오진 않겠지?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지나가길 빕시다. 가. 아, 갈 거야. 무식해서 몰라요, 쟤는. 내가 차 안에 있는지. 총 없나요? 총은 없고 총알은 있는데. 총알 던질까요? 그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막 총알로 내 손으로 막 총알 발사하던데 막 이렇게 팅 하면서. 매트릭스인가? 라이터 있다. 아, 라이터 기름이네. 자, 지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설마 나한테 오겠어? 저쪽으로 빨리 갑시다. 아, 저기도 늑대가 있네. 아, 왜 이렇게 늑대가 많아? 개빡시게. 저기 가면 좀 뭐 보급품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래고기 공장이래. 고래고기 공장? 성냥? 플레어도 하나도 없나 지금? 나 뭐 떨군 거 같은데?
그래 놀라봐. 바닥에 떨궜는데 지금 어디 갔지? 헐? 아 있다. 뭐야? 아 왜? 아 뭐야? 나 뒤에도 못 봐 지금. 어쩌지? 여기 길도 모르겠는데 이 앞으로 가면 되나? 야 앞에 막힌 것 같은데 지금. 어쩌지? 플레어 없나? 플레어? 플레어라도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아 있는 거라고는 성냥밖에 없네. 지금 제가 소리가 들리거든요? 바로 옆에서 막 걷는 소리가. 갔나? 가셨나? 히힛! 어휴. 자, 트레일러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뭔가 있겠죠? 뭐가 있죠? 천? 오케이, 천. 아, 깜깜해. 자, 성냥으로 불 좀. 개밥? 오케이, 개밥 가져갑시다. 개밥은 좋은 식량이 될 수 있어요. 구급상자 함. 수질 정수 알약 좋구요. 어? 장갑. 그리고 아 식량이 없나? 식량? 식량이 중요한데 당장 살아남으려면 식량. 골판지 상자. 오래된 목재. 이런거 갈아서 남은 목재를 쓰면 되겠다. 어? 책이다. 오케이 책. 배나. 와 아무것도 없구요. 없나? 어! 섬이 소다쑥. 자 추위상태가 굉장히 높고 아 낮고 좀 나머지는 괜찮거든요? 여기서 좀 이런거 가져가죠. 좀 잘라가지고 재활용합시다. 땔감. 그리고 어! 랜턴 기름이 이 안에 있었네? 왜 몰랐지? 이것도 재활용합시다. 좋았어. 완벽. 요 안에 뭐 없나? 뭐 내가 놓친 거 있나 잘 봐야 돼. 일단 없는 거 같고요. 어? 나가볼까요? 야 바람도 그쳤네 이제. 자, 좀 더 빨리 파명합시다. 주변에 늑대가 참 많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경계를 하면서 늑대를 쫓을 수 있을 만한 플레어 같은 걸 빨리 얻어야 되는데. 헉, 영하 12도야. 너무 추워. 이게 이 큰 집에 들어가면 아마 있을 거야. 고래고기 공장인데 여기 고래고기 좀 남은 거 있겠지? 좀 훔쳐 먹읍시다. 어, 깜깜해. 나무 판자. 아, 너무 어두운데 근데?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 장작? 뭐야? 깜깜해서 안 보여. 벽돌? 뭐가 반짝인다. 뭐야? 어? 그래놀라바 좋구요. 어? 지렛대다. 좋았어. 아 그리고 템이 있네. 그래 빨리 파밍을 해야지. 지렛대 득템. 총 없나 총? 왠지 이런 공장에 총 한 자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여기 공장주가 하나 훔쳐놨을 것 같은데? 어딨어?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내놓으세요.
고래 고기도 좀 주시고. 뭐 없습니까? 이거 공장이 허름해 이거. 큰일 났다. 나 나가는 길을 모른다. 아 이리로 나가면 되나? 아 별거 없어 근데. 일단 빠루를 챙겼으니까. 오씨 길이 왜 이래 이거. 성냥 다 쓰겠는걸? 성냥 성냥 사세요. 아 너무 춥다. 성냥 사세요. 여러분들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 아 내가 다 쓰겠네. 아 뭐야 왜 길이 막혀있어. 나 어디로 들어온거야 이거. 여기로 왔나보다. 길이 미로처럼 돼있어. 아 여기 나가는 문이네. 뭐 있다. 신문지 좋구요. 사실 좋진 않은데 좋은 척이라도 해야지. 왜냐면 여기서 얻은 게 없거든 빠루밖에. 해는 지고 있고 큰일 났네. 이거 식량을 못 구해서 바로 전멸각인데. 어? 이쪽에 좀 얻을만한 템이 있으려나? 그러니까 내가 예. 오늘 밤 여기서 지내야 될까요? 불 피울 때 있나? 여기서 온도가 오 그래도 영상 4도네. 영상 4도야. 불을 피워서 물이라도 만듭시다. 배는 고픈 것 어쩔 수 없어 지금. 좀 불 붙일 데 없나 여기? 드럼통 같은 거 없습니까? 아 불이 안 붙는 드럼통이네. 큰일 났네. 손도끼가 필요해요. 나가볼까 한번?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일몰까지 약 4시간 남았어. 지금 자면은 저 굶어 죽어요. 지금 식량도 별로 없단 말이야. 와우 바로 옆에 있는데? 잠입액션. 에이 설마 보겠어? 잠입하는데? 조용히 가면 몰라요. 저 친구들도 멍청해가지고. 잠깐 일어서서 살짝 봐주시고. 없죠? 뭐 먹을 거 없나? 아니 고래고기 좀 남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리공장인데? 원래 그 감나무에 그 감도 다 안 따잖아. 우리 새들 먹이라고 이제 좀 남겨놓잖아요. 너무하시네 고래공장주님. 이제 가볼까? 엄마야 살얼음판? 늑대 뛰어오면은 이 빠루로 아이고 흘렸네. 빠루로 때릴 수 없나? 와 큰일났다. 몸이 얼었어. 손에 감각이 없어? 이거 큰일나겠는데? 병 걸리겠는데? 빨리 어디 불 붙일 수 있는 데로 들어갑시다. 주변에 늑대 조심하고. 얼른 들어가. 그래 여기서 자자. 여기 좀 따뜻하겠네요. 일단 여기 파밍하고. 먹을 거 없나? 전투 식량 같은 거 있으면 딱인데. 전투 식량이 칼로리가 높아서. 오! 말린 가죽이? 의외의 득템? 누가 일단 가죽을 말려놨지? 고맙게 뽀뽀해주고 싶게. 좋았어. 침대 사이사이 잘 봐. 밑에도 잘 보고. 로커? 없구요. 천? 아싸 천.
이 오래된 침낭들도 찢으면 아마 천으로 쓸수 있을 거거든. 와, 침대도 있고 좋구요. 좋구요. 뭐 있다. 토마토 스프 차가움. 좋았어. 차가운 토마토 스프도 충분히 높은 칼로리죠. 좋아, 좋아. 베개 있고요. 베개 싸움 할때딱 좋겠네요. 뭐 없나? 더? 아, 뭐좀 줘봐요. 랜턴 같은 거. 플레어 같은 것도 주든가 아니면 총도 좀 주시고. 뭐 없어? 아, 왜 이래? 좀 줘봐. 너무 조금이요. 어? 방수조끼? 이건 뭐야? 팬티야? 아니구나. 울 모자. 어? 랜턴? 좋았구요. 됐다. 한시름 났다. 이거 좋아. 소다수까지. 오늘 여기서 하루 자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뭐불 피울 수 있는 데는 없나? 야, 이제 좀살것 같네. 불 피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물이라도 만들 텐데 좀. 물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불 피울 수 있는 데는 따로 없고. 그냥 자자, 침대에서. 자, 지금 3시간 남았고요. 몸이 얼었고요. 그래도 여기 따뜻하네. 잘 자. 3시간 자고 일어나 봐. 변기물 먹어요. 변기가 없어, 여기. 화장실이 없어. 상태가, 아, 목마름. 잠깐 나갔다 와볼까요? 잠깐. 와, 온도 상태가 헉! 먹을 수 있는 거 있다. 아, 너무 춥다. 밖에서 불 피우고 좀물좀 할라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먹여야겠다. 네, 역해예요. 소독약이라도 먹으면 안 되냐? 안 되겠죠? 그러면은 목마름 이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 서밋 소다수를 야무지게 마십시다. 됐어. 자. 해뜰 때까지 자. 그 알약을 사용하려고 해도 오염된 물을 만들려면 불이 필요해요. 눈을 녹여야 되거든. 큰일 났네.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수리하자. 수리가 안 돼? 천이 없어? 바느질 도구가 없구나. 와, 여태 이 게임 하면서 바느질 도구가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소중함을 몰랐어. 와, 소중하다. 그래도 이 친구가 좀 강인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탈수 상태에서 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내 착각일 뿐인가? 좀 이동합시다. 밑에 98%거든? 빨리 물 구하러 가자. 이건 내가 죽느냐 아니면은 이제 늑대에 물려 죽을 수도 있겠대. 아이 발. 오, 물탱크 아니냐? 아니네. 그냥 모닥불 피울까? 아씨. 그래도 지금 기름이 많으니까 이 랜턴을 이용해서 지금 모닥불 피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밑에 보면 체력 98%나 있기 때문에. 멍청이들아, 죄송합니다. 복숭아, 오렌지 소다수, 라디에이터. 오렌지 소다수. 여기 좀 많은데 템이?
템? 신문지. 뭔가 마실 것을 찾지 않으면 찾아줄게. 기다려. 야, 여기 화장실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공장에는 화장실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변기가 있을 텐데. 인정? 어, 인정요. 오케이. 화장실 찾자. 공장이라서 내부에 화장실 안 넣어뒀다고? 무슨 소리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이거 뭐야 이건. 의자를 위에다 놨지? 청소했나보네. 원래 이제 학교에서 청소할 때 선생님들이 자 의자 다 책상 위로 올리고 어 청소 시작해 딱 이러잖아. 지금 청소하다가. 야, 왜 이렇게 먹다 남은 캔밖에 없냐? 밖에서 싸? 설마 바깥에 있던 다 눈들이. 오케이, 성냥 많이 썼는데 득템. 야, 먹을 거 많네. 이건 뭐지? 에이씨. 야, 좀 쓰레기는 좀 밖에다 버려라 친구들. 자, 1층 내려갑시다. 설마 아까 내가 왔던 데일까 여기? 맞나? 아닌가? 싸서 말리라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당연히 싸서 말려야죠. 수업시간에 누가 화장실을 갑니까? 당연히 싸서 말려야지. 조금씩 싸서 조금씩 말리고 마르면 또 싸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아까 내가 왔던 곳이네. 자, 일단 내구도 적은 것부터 한 잔씩 해주시고. 이거 죽으면 난닌겐 이랬는데 죽었으니까 인간 아니죠. 오, 어? 아, 지렛대 또 필요 없어. 지렛대 이미 있어요. 고철 조각? 아, 별로 필요 없어. 무겁기만 하고. 랜턴이 있으니까 편하네. 나갈까요? 일로 나가면 늑대 있을 텐데. 자, 온도가 영하 22도. 와, 이거 들고 있는데도 이렇게 춥다는 거는. 아, 그래도 지금 따뜻한 상태라서 다행이지. 빨리 이동합시다. 아, no, no, 우리 친구야. 어씨. 아, 여기 없는데. 여기 내가 아까 왔던 데인데. 아, 큰일났다. 나가야 되나 이거? 설마 바로 앞에? 튀네? 으이씨, 쫄았는데 쫄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잘 가. 이 공장 아까 뒤쪽으로 나가죠? 공장 뒤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늑대들이 제 어? 멋진 어깨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네요. 벽돌 못 들고 가나? 벽돌 들고 가서 딱 찍으면 늑대고기 딱 60인분 딱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엥? 길이 막혔네? 곰이 있을 것 같다고? 아니야! 뭐 곰이야. 곰은 아니야. 제작자가 이 맵을 만들 때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이런 데다 곰을 집어넣었을 리가 없어. 금고다.
30. 오! 좋았어. 뭐야! 와, 이런 양심 없는. 바로 옆에다 해놨어. 나쁜 놈. 수리도구? 아, 이딴 거 다나! 필요 없어, 이런 거. 오! 아, 좋구요. 신상 블랙 야크. 입읍시다. 와, 좋아. 따뜻해. 망치 있는데? 갖고 갈까? 말린 가죽. 야, 가죽 많네. 좋아. 헉, 드럼통 있다. 여기서 물 만들면 되겠네. 좋았어. 시작하죠. 연료. 여기다가 작은 나뭇가지 피워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실패하면 난리 나잖아. 그쵸? 자릅시다. 안 되네. 이거라도 자르자. 분해! 여러분들 진짜 이런 데 가면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들이 아예 빛이 없는 곳을 안 가봐서 잘 모르나 본데 진짜 안 보여. 아, 50% 확률이야 이거. 좀 확률 높... 어? 책이 좀 높네. 90%. 설마 실패하겠어? 에이, 90%인데 성공하겠지. 그쵸? X컵에 추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빛나감. 아니야! 성공해! 그렇지. 여기다가 장작 넣읍시다. 무겁... 아니야, 오래된 목재? 아니야, 이거 넣자. 넣고 한 물 3리터 만들어놓을까? 야야, 불 꺼진다, 불 꺼진다, 불 꺼진다! 창작 넣어. 아, 아! 책 넣었다! 이거 데워야 되는데. 괜찮아, 책은 많아. 책은 많아. 데워. 아, 뭔 스노우볼이야, 그런. 아니에요. 무슨 소리들 하시는 겁니까? 탈수 상태네. 정수해야겠다. 좋았어. 정수 알약을 써서. 내 친구 중에 정수 있었는데. 대해. 이것도 데울까? 우리 반에 정수랑 지수가 있었어. 수학 시간에 맨날 놀렸는데. 정수와 지수. 먹어! 야! 완벽! 따뜻해짐. 좋았어. 이동합시다. 물도 많고. 허기진 것도 어느 정도 찼으니까 파밍 해야지. 가자. 뒷문으로 나가야지. 여기 아까 내가 왔던 데잖아. 그쵸? 여기 다 뒤졌었나? 뒤졌네.
자, 뒷문으로 나가면 늑대가 없을 거예요.